불려 부르셔서 내 예, 내 자, 예. 예능 구 공부할 것 연구할 것 구진 제법 실상 제법 실상 강화입니다. 답 쓰셨죠? 그 다음에 또 이 석줄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뜻이 너무너무 깊은 그런 열 가지 여시, 십 여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왜 십 여시장이라고 하니 소위 제법, 제법 실상이라고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글자 몇 개로 표현했잖아요. 이래 놓고, 소위 제법 실상이라고 했는데, 소위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야. 소위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꼽아보면,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 구경 등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소위 제법의 여시상이냐, 여시성이냐, 여시체냐, 여시역이냐, 여시자이냐, 여시인이냐, 여시연이냐, 여시과냐, 여시보냐, 여시 본말 구경 등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제법 실상, 또 그 소위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의 어떤 그, 입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펜이 하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제법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소위 제법은 그랬어요. 우리 개개인 사람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이 저 건물이라든지 굴러가는 자동차라든지 또 한 그루의 나무라든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라든지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냥 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펜을 그냥 뭐 펜 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펜 정도야, 그까짓건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잘 쓰니까, 잘 사용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제법이 많아. 그렇게 넘겨버려서는 안 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 특히 사람이라고 할 때, 뭐 다른 건 고사하고 사람 문제 사람이라는 참으로 어떤 입장에서는 뭐 어떤 하나님의 종이니 무슨 죄인이니 업장 많은 중생이니 또 혹은 뭐 그대로 부처님이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아니야 인생은 무상한 거야 무상하다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또 있고 아니야 영원한 생명 또 그리고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 그대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이런 등등 설명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걸 이제 열 가지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여시상하면 전부 사람의 형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형상이 다 다른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합니까? 이와 같이 다종다양한
경상 이 뜻이라 여시상하는 것은 개개인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 또 여시성하면 사람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많고 많은 다른 성품을 낱낱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못해요. 그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어지간히. 예. 이런 이처럼 다종다양한 성품 이 뜻이라 여시성. 그러니까 여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할 때는 뭐 큰 많은 형상, 이 세상에 형상을 가진 존재는 전부 여시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고, 또 그 나름대로 그 성품이 있는 것은 그 성질이, 예를 들어서 폐는 성품 안 하죠. 성질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시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여시체. 체는 이제 이 형상하고는 또 달라요. 체질이라고 할까? 체질? 그렇지. 체질. 펜, 여러분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펜이 있는데, 펜의 각자 체질이 다 달라. 그래서 여시야. 이와 같은 체질. 사람도 형상이 있고 성품이 있지만 또 체질이 있어. 그 다음에 여시력. 다 능력이 있어. 여시력. 그 나름대로 뭐, 죽은 송장도 그 나름대로 썩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 냄새나는 능력이 있고. 전부 그래요. 그런데 뭐 살아있는 사람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그거 다 설명 못하니까 이와 같은 능력. 이런 말이라 여시력. 그래서 요 10여시만 가지고 뭐,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이 몇 개도 나오고, 또 뭐, 그 옛날부터도 책이 몇 권씩 써지고 그래요. 이걸 이제, 다른 것과 융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여시작, 이와 같은 작용입니다. 모든 것은 작용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펜도 그렇고, 죽은 물건도 다 작용이 있어요. 죽은 송장도 그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시인, 거긴 1차 다 원인 없는 게 없죠. 여시인, 여시연, 또 이와 같은 인연, 연, 조건, 보조적인 조건, 근본 원인을 인이라고 하고, 옆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을 심는 것은 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뭐 잡초를 뽑아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연이야. 보조적인 조건들. 이게 이제 연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가 있는 거야. 여시, 과. 결과가 있다고요. 우리가 뭐 곡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운 만치 결과가 있고, 못 키우면 못 키운 만치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시, 보잖아요.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합해서 인연, 이렇게도 말하고, 과보, 이렇게도 말하고, 인연과, 이렇게도 말해요. 인연과. 인과, 연과, 결과. 이렇게도 말하고, 요 네 글자는요, 인연과보, 이 네 글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그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 보상 다 그렇겠죠. 결과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 그게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시 본말 구경 등 그랬어요. 이와 같은 본과 말의 구경 끝 등이다. 본은 뭐죠? 여시상부터 여시보까지가 본말이다. 본말의 이건 이제 완성. 본말의 전체 구경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본말 전체 등이다. 이게 이제 제법 실상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그렇지만 조금 부연했지 이 속에 담겨있는 뭐 아까 내가 그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상당한 그런 그 설명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뭐 쉽게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경전에서도 그냥 하나씩 그 분석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절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시로 이제 그 상, 성, 체, 역, 작, 인, 뭐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니까, 바뀌니까.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형상이 어디 고정되어 있나요? 젊을 때는 아주, 참, 그 젊음의 어떤 씩씩한 모습이 보였죠. 나이가 들면 또 그 상이 또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든 존재가 그렇게 변화해가는 것까지 또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아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여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걸, 길게 설명 못하고 낱말만 이렇게 나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법 실상을 부처님은 다 공부해서 다 했다. 그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냐? 소위 제법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역 이런 등이다. 이제 쓰겠습니다. 소위 제법의 소. 이. 제거의 여시상 이저 경전 천부리에 여시아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 경전 전체를 여시라고 하는 두 글자에도 다 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밑에 설해질 경전 그 내용을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 성, 여시, 체, 여시, 체. 불을 좀 뗄까요? 공기가 차지니까 기침하시는 것 같은데, 불 좀 떼요. 여시, 체. 여시체, 여시역. 여시역. 환들 위에 체력 관리 잘 해야 돼. 여시역, 여시작. 시작 여시인 여시인 여시연 이것이 연, 있는 연자. 그 다음에 이것이 과.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 본말, 본말 구경. 이것이 본말 구경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그랬습니다. 그 한 줄, 한 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시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은하니라 그러세요. 이시세존이 그때 세존이 세존께서 욕하고자 했다. 무엇을? 중선하고자 했다. 거듭하려고 했다. 무엇을? 차이를, 이 뜻을. 그 앞에 설명했던 그 뜻입니다. 요 곱하기 형, 요 한 장, 우리 교재로서 딱 한 장 되는 이 내용을, 개송으로 거듭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래서, 앞에는 산문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여기서부터는 시형식으로, 불교에서 시형식으로 써진 것을 개송, 그래요. 개자. 개송, 개자요. 개송으로 설에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경전은, 단순하게, 뜻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그 문학적인 그런 그 구성이라 할까. 또 이렇게 개송으로서 다시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앞에서 조금 부족한 설명을 여기서 더 이제 구현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이제 경을 외울 때는 개송만 외워도 됩니다. 본래 개송이 먼저 생겼어요. 개송이 먼저 생기고, 그 이제 전체 이제 구성을, 제대로 갖추려고 이렇게 이제 산문이 생겼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송이 이제 법학에는, 늘, 나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려는 뜻이죠. 일단 한 줄 쓰겠습니다. 이시세존이 이시세존이 세종이 욕중선 욕중선 차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하다. 육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입니다. 이설
그럼. 개은하니라. 개성을 설에 말하니라. 그 다음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 세웅 불가량이라 재천급 세인과 일체 중생은 무언지 불장이라 그랬어요. 세웅 세상의 영웅 우리가 대웅전 그러죠. 큰 영웅이 계시는 곳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을 이제 우리가 대웅전 그렇게 표현하듯이 세상의 영웅,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세웅, 영웅, 자. 불가량이라, 헤아릴 수가 없다. 가짜, 헤아릴 수 없다. 뭐, 가히 헤아리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헤아릴 수 없다. 어느 정도인지,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 지혜, 자비, 원력, 교화, 방편, 이 모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름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천급 세인님 모든 천신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천신들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또 일체 중생류 일체 중생의 종류는 무능지 불자니라 능히 부처님을 아는 자가 없다. 무능지 불자, 능히 부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자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이 돼야 비로소 부처님 세계를 제대로 알지. 보통 뭐 천신이나 뭐 하나님이나 천하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나 보통 일체 중생들은 도저히 부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방편과 그 교화 이런 등등 부처님이 하신 그런 그 어떤 그 능력의 표현들이죠. 쓰겠습니다. 한 줄. 세웅 세웅 불가량 불가량이라 제천 급, 대천급, 세웅. 대천급, 세웅과 일체 중생요. 일체중생유 일체중생유는 멍지부자이다.
일주일 불자입니다. 일주일 불자입니다. 이 법화경은 뭐 저도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듣고 또 책도 법화경과 연관된 책들도 뭐 이것저것 그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구해서 읽어보고 또 영업록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데 내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법화경은 참 불가사의한 그런 그 경전인가 봐요. 자체에서도 경중의 왕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법화경을 쓰고 있다네. 왜 쓰고 있는가 하니까 부자 된다고. 여기 저 공부하러 오시는 보살님 중에 오늘은 없지만은 여기 통사 계시는 정보살이라고 있어요. 그 보살님은 그 자제분이 스님이다. 또 절도 하나 있어. 내가 그 절도 가보고 그러네. 그 딸이 저 알래스카에 가 있어. 그리고 딸이 뭐 그 딸을 낳는다고 그 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그 딸을 손자 이제 노는 그 뭐 이렇게 상을 조리하고 하는데 이제 도와준다고 가서 한 달인가 이상 있었어요. 한 두 달 들어 있었는 거. 그런데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침 맞으러 갔다가 어쨌든 갔는데 그 집이 기독교인이더래.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법화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야. 사경도 열심히 하고. 아니 기독교인이냐고 하는 거 기독교인이다고 하더래. 그런데 법화경은 왜 저렇게 쓰고 있느냐고 하니까 아, 법화경이 쓰면은 부자 된다고 만사 형통에다가 부자까지 된다고 그래서 자기보고 권하더라는 거야. 불자에게 여기 공부하러 다니는 보살님에게 아, 이 법화경 쓰면 좋다고 기독교인이 법화경을 사경하라고 권유하는 그 권유를 받고 와서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 정도인데 이 법화경이 참 신기하죠. 그것만으로도 이 법화경 영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단 그게 그 영험의 증거입니다. 일단 또 한 줄 읽겠습니다. 불력 무소외와 해탈 제삼매와 극불 제여극을 무는 측량자니라. 그랬어요. 불력 무소외, 부처님의 힘. 힘 하면 이제 단순하게 힘력자 하나지만은 열 가지 힘이라고 해서 심력이 있어요. 또 무소외,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것. 그것도 이제 사무소외라고 해가지고 또 네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가지신 것은 해탈이야. 해탈. 아까 그 세웅불가량이라고 한 거,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그 부처님의 세계를 가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무턱대고 그러고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역, 열 가지 힘, 또 네 가지 두려운 바 없음, 그 다음에 해탈,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해탈, 그리고 부처님은 삼매, 여러 가지 삼매. 삼매가 이제 왜 여러 가지 삼매인가 하니 법화경을 설할 때는 법화삼매요, 관경을 설할 때는 해인삼매요. 또 당신이 마음 쓸 때마다 거기는 삼매가 형성이 돼. 우리는 뭐 한 가지도 제대로 이제 삼매가 안 되죠. 뭐 여기 저 법화행자 특히 사경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사경하실 때는 삼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예요. 읽거나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간 줄 모르니까. 그 부처님의 그 어떤 정신력으로 성취되어 있는 삼매는 우리가 정신 집중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명대사 같은 일들도 일본에 가가지고 사신으로 잠깐 갔잖아요. 갔는데 뭐 불을 많이 떼가지고
그 사명대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랬는데 불을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이 막 쩔쩔 끓죠. 거의 뭐 불이 날 지경인데 사명대사 문 열고 그 일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수염에 고드름이 막 주름주름 달린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춥게 하느냐고, 불 좀 더 떼라고, 추워서 죽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산매얘기야. 그게 산매예요. 정말 그 인간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그렇게 몰두하게 되면 그런 그 불가사의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어요. 그거 가능해요.